자, 59점짜리 한 번 더. 3관왕을 대성한 민원 금메달리스트를 만나보시죠. 경북 영덕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관중들이 많죠. 안녕하십니까. 6시 내외의 청년회장입니다. 여기 어머님들 중에 동봉이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면 손 들으세요. 다 타고 싶으시죠? 야, 지원 잘 맞네요. 예? 어머니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는 제가 모셔야겠다. 같은 방향인 분들도 타세요. 오늘 먹이다. 아, 어머니. 복덩이와 함께 달산면까지 가시죠. 아니, 어머니는 근데 수술 많이 하셨대요. 위암 수술은 이제 5년째. 대장 수술을 한 자가 2년째. 왜요? 예, 그래, 말투에 세자가 땡긴다. 말투에 나올지 않고. 야, 허리도 구멍을 자꾸 땡긴다. 이러고 짝꿍이 싣고 다닙니다. 아이고. 가수 임영웅 씨하고. 네네. 청년회장하고 얼마나 좋았다. 오, 임영웅 씨만큼이네요. 임영웅과 손원수. 딱 두 명이 제일 좋습니까? 응, 제일 좋아. 이야. 자, 그렇다면. 자, 임영웅과 손원수 최고. 우돈했어요? 죄송합니다. 야, 영웅아 너다. 곤란하시다. 영웅아 내가 졌다. 6시 내 고향에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저기 마당 좀 정리 좀 해드릴까요? 안 돼. 이런 거 왜 여기다 내놨어요? 창고에 넣어놓을까요? 이거 영감이 지운다. 다리가 불편해서 정리를 못 하셨답니다. 옷 빼진다. 아유, 저한테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 엄마 손자도 이렇게 마당에. 예, 예. 네. 아, 잘했네요. 건강 빨리 건강해지십시오, 어머니. 네. 예,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퇴장까지. 다시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제가 졌어요, 어머니. 어머님께 춤을 찾아드렸는데. 다시 영덕 읍내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유난히 춤을 많이 추게 되네요. 예, 예. 어머니 어디 가세요? 너무 안 돼. 지금 차가 없잖아요. 아, 차가 없어요? 예. 그럼 어머니 제가 모셔드릴까요? 모셔주세요. 갓 떨어졌어요. 예, 예. 어르신들 모시려고 제가 온 겁니다. 출세했대. 나이 90 다 되도록 사다 출세했대. 어? 어머니 연세가 90 다 됐다고요? 아, 87, 6. 그렇긴 하면 좀 더 숨님이시면 90아 이거.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동안이십니까? 젊는 겨.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현역으로 40년 했거든. 고모도 있고. 팔이 보내로 7, 8마리 잡아내고. 주름이 없으셔. 돈 나올 때가 있나 아들 학교 시키니까. 뭐 공부를 시킬 날 더 이사시지. 그냥 맨옷 입고 하다가 늦게는 고무옷이 나와가지고 내가 고무옷 입고 할게네. 아, 원래는 고무옷을 안 입고 맨옷으로 했어요? 네. 일본 옷 입고 하면 추워가지고 맨날 사나 아시안지 막 추워가 좋게 들고 이랬는데 고무옷을 입었는데 몇 시간 차 하잖아. 맨옷을 입고 몇 년을 하시다가 고무옷을 사셨어요? 예, 예. 한 그중 10년 동안 입었죠. 이야, 일반 옷을 그렇게 오랫동안 입으시고. 그럼 어머니 아직도 영덕의 인어공주는 용감했습니다. 청년 회장 차 타고 왔다. 어머. 봉봉이
나오는지 알았어. 네. 차라리 이거 나올 건데. 아. 어머니가 이 동네 까불이시구나. 까불이요. 99점 웃음. 99점 웃음. 자, 99점짜리 웃음 보겠습니다. 큐. 제가 가면 6시 내용의 양이 나오겠네요. 어, 그럼 지금 어머니 나가겠습니다. 자, 99점짜리 웃음 한 번 더. 같이 웃게 되네요. 해녀 어르신을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요. 저 어머니는 어머니랑 친하신가요 혹시? 따라오셨네요? 아, 우리 동세다. 동세다. 아, 동서세요? 육촌 동세, 육촌. 구경 오신 거예요? 구경 오신 거예요? 뭐 그 저 문치돌이 하나 이래 부러져가지고 건치려고. 아, 저 저한테 지금 예, 예, 예. 그걸 고쳐달라고 오신 거구나? 예. 아, 그러시구나. 전 또 예. 웃음 한번 또 발사하시는 줄 알고. 웃음 금메달리스트의 집으로 가봤는데요. 아하. 문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떨어졌나 해. 이가 떨어져 버려. 근데 어머니 왜 이렇게 어머니 즐겁게 사세요 이렇게? 7개월 만에 처음 웃어봤어. 아까요? 어, 우리 아 딸이 간지 7개월 차나. 뽕뽕이를 보고 웃어줬는 거지. 그러셨구나. 네. 행편을 보면은 웃음이 나오면은 남이 욕을 한 이런 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과 딸을 보내고 상실감이 크셨을 텐데요. 제가 작은 행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큰데? 한번 봐도 될까요? 딱, 딱 이번에. 손가위바만 믿어주세요. 이거 하면 어머니 웃으시겠죠? 거침없는 드릴 실증 민원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참 잘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아주 금방 좋겠죠? 자, 기분 좀 좋아지셨어요? 네, 좋아졌어요. 그럼 다시 이제 웃음 발사가 될까요? 예. 자, 웃음 발사! 앞으로 더 많이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어? 왜? 나 은메라 가시려고요? 아니, 언제? 밭에 일 시키려고. 밭에 꽃이 대기 좀 뽑아달라고. 우리가 혼자 있으니 힘이 들어 뭐해 그런다. 아, 예. 저 온 거는 동네 소문이 안 가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야, 어머님 댁이요? 뭐, 우리 한 사람하고 여기 몇 사람하고. 네? 그럼 한 다섯 푹 뿌리고. 아, 두 집이에요? 예, 우리 집이 두 집. 자, 그럼 가보시죠, 일단은. 가보시죠. 선으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두 분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 가는 차를 붙잡고 그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 일을 시켜와 사람이 없는데 왜는 일꾼이 없어서 돈을 줘도 네. 사람이 없다니까 오셨대가지고 예. 또 데리러 올라간다 내가. 동국이 가는 목을 딱 지키고 계셨네요. 예. 자, 피로 1차전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심을 거예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심으려 그러는데 허리가 아파 깔라 하다가 못 깔고 그래가 좀 도움 받으려고. 자, 시작하다. 비료를 그럼 한 몇 포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열 포대만 갈라. 어, 잠깐만. 아까 저기 내 아래에선 다섯 포대 있었던 거 같은데. 8포대만 깎으러. 8포대만 깔아라. 제가 온 김에 어머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몇 포대 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8포대만 깔아도 되지. 아, 그럼 충분합니까? 예, 예. 준비 운동이 필수죠. 일단은 여기서 까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일단 옮겨 놓고 거기서 까서 뿌리는 겁니다. 예, 예, 예. 기가 막혀. 20kg 정도는 거뜬하죠. 괜히 비료 회장이 아닙니다. 몸이 가벼워 보여요. 아, 우리 영광이다. 진짜 나이 70 넘도록 살다가 진짜 영광이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엄청난 저의 힘에 모두 감탄하셨는데요. 잘한다. 양파랑 마늘 농사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청년 회장이 빠르고 잘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빨리 잔소리하지 마고 빨리 가자. 잔소리하지 마고 빨리 끝나. 아, 아직 안 끝났죠? 아, 그렇죠. 일터 이동. 어디입니까? 이밭 뭐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네. 이런데.
나와 다섯 골만 했는데 예? 아~ 꽃이가 아주 달래가지고 다음에 하고 저거 없는데 없는 것만 더 올랐고 2차전 시작합니다. 내가 줄 자르니까요. 뽑아만 주세요. 아 어머니 두 분이서 줄을 자르시고 자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돼. 나 잠깐 낫을 하나 갖고 와서. 나도 없어도 돼. 이게 어머니 낫으로 딱 하면 더 빨라져. 빨라요? 낫으로 비나? 비는 게 아니고 어머니 이걸로 힘을 이렇게 받고 아, 네, 원래 청년회장 기술이 진짜 좋네. 좋지 어머니. 전국을 돌아다녀 4년 동안 배운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 고추대 계절이 왔네요. 예. 이렇게 하면 허리가 나가요. 그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기에 살짝 이상하긴 한데 도움이 돼요. 여기 폼이 원숭이 폼이 그렇죠. 원숭이. 저 원숭이 띠예요. 아 원숭이 폼. 재주부리는 원숭이 한 마리. 낯채를 하는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은 잘 되네요. 속도감 있게. 우리 집 가서 자고 가라. 잠을 또 일 시키시려고. 일에 절대 안 시킨다. 두 분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이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친구잖아. 한 동네 총각들이 우리 둘이 이쁘다고 딴 데 뭔가 내가 붙들어갖고 놈을 해서 결혼했거든. 그래가 이 사자는 고생이 많다고 세. 그 오빠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오빠가 없으니 힘들지. 이거를 다 하려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자, 어머니 보십시오. 벌써 한 줄 끝났습니다. 이제 네 고랑 남았어요. 저래가 저녁에 가면 저 힘 안 드는가. 안 그래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좋다. 물 먹고 다시 기운 차려보겠습니다. 사삭 안 닦고 저는 눌레를 줘야 된다. 눌레, 눌레야. 네. 이래도 이게 다 뽑으려면 내가 골타인데 이거라도 어디고. 이제 한 그람 반 남았습니다. 인간 낫도저 작동. 농사부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아 진짜 우리 청년회장 금메달 줘야 돼요. 아이고 욕받다. 서로한테 이제는 뭐 정말 중요한 존재죠 서로. 그러면은 서로 한마디씩 하십시오. 친구야 이렇게 이제 자사다 늘어 죽을 딸이 이제 같이 죽어야 된다. 같이 죽어야 된다. 두분 우정 영원하라 포리버. 이제 끝났죠? 끝났지. 우리 집으로 가자고. 아 왜요? 우리 와야 해 해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맥주 한잔 하고. 맥주 한잔 하고 가자. 아. 술을 먹자고요? 어.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와요. 아, 먹고 싶은데. 음주운전은 네. 절대 안 됩니다. 승희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직 일이 안 끝났지. 감사히 마음만 받고 영덕 은내로 향했는데요. 아, 아주 화끈하시네 두 분. 어르신 두 분이 계시네요. 어이.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왜 정년회장 아이가? 차 없어. 차 이제 없어요? 아, 끝났어요? 막차 있다, 막차. 아, 막차밖에 없어요? 두 분 다 제가 집 앞에 대문 앞까지 모셔드릴까요? 네. 제가 짐도 다 실어드릴게요. 저 할머니는 밤이 있으니까 밤 자가지고 그래 팔러 오고. 아, 어머니 오늘 장사하셨어요? 예. 와, 이거 89이신데 장사를 하신다고요? 아니 그래서 건강을 해봐야 해내나 그렇지만 그럼 어머니 오늘 많이 파셨어요? 아니, 오늘 가져온 거다. 와! 차 보신대. 차다 보면 차 태워주지. 어머니 뭐 팔았어요? 그 호박잎하고 네. 한 또 만 원 샀는데 몰래. 한 만 원 정도 팔았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판 돈은 뭐예요? 뭐 약기 있는 데 가가 또 얼마 들고 어디 가가 또 얼마 들고 눈도 수술했거든요. 아과 가가 또 얼마 들고 아파서 못하 병원에 나가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마음뿐인데요. 어머니는 위대했습니다. 차를 타야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기분 좋지. 오늘 가져간 무게도 다 팔고 앞으로도 민업 메달리스트의 금빛 질주는 계속됩니다.